해리는 정말 멋진 피에로인데 나중에 와서 큰 팽이도 날리고 저걸링도 하는 그런 것들도 또 손해가지고 정말 좋겠네요. 저 친구들 아까 풍선을 가지고 했는데 좋은 아저씨가 풍선을 어그로다 못 먹었던 것 같아서 제가 풍선을 먹어볼까 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막사님이 아침도 한번 드셨는데 안 먹어서 배고픈데 제가 풍선을 먹을 텐데 자, 막사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여기 있군요. 막사님이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그 다음에 여기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거는 당근. 오렌지 귤. 자, 그러면 어디부터 먹어볼까? 당근. 아, 우리 승력은 자, 어느 과일이 마음에 들어요? 블루베리. 그러면 마스터님은 과연 어떻게 블루베리를 먹는지 함께 보도록 해보죠. 자, 뮤직 스타트. 네, 우리 주변 감독님. 네. 뮤직 달라고요, 뮤직! 아하! 뜨겁잖아! 알겠습니다. 자, 음향 감독님. 네, 음악 부탁드려요.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함현진 마술사의 지금 마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한 개만 주겠어요? 저 어린이 두 명 출연했으니까 두 명의 어린이에게는 한 어린이에게는 쌀을 드리고 한 어린이에게는 고구마. 아직 안 캤다 그랬죠? 내일 고구마 캐는 날이니까 그리고 전화해 주시면은 고구마를. 수고해 주신 우리 두 친구에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알겠어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빵을 가져갈지를 정할게요.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뭐 가져갈래요? 쌀, 고구마. 쌀! 쌀. 쌀.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고구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내일 캔다고 그러니까 네. 전화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가주세요. 고마워요. 가위바위보, 와, 우리 해리가 쌀을 달라고 하는데 줄 거예요, 진짜? 오, 해리야. 그죠? 우리 해리는 착해서 우리 친구를 안내해 줄 거예요. 고마워요. 들어가 주세요. 네.